지금 뭐 하고 있었어? 지금? 지금. 운동 끝나고 치료하고 씻고 왔어. 지금 혼자 있어? 어. 아, 옆에 아무도 없구나. 응. 그럼 저녁은 뭐 먹었어? 저녁은 연어 샐러드랑 수박. 비시즌 동안 어떻게 지냈어? 근황 얘기해 줘. 그냥 운동하면서 아픈 거 보강 운동하고 FA 선수들이랑 같이 맞춰보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어. 맞아. 이번에 미연이가 이적했잖아. 응. 미연이랑은 친구지? 응. 원래부터 친했어? 아니. 원래 안 친했는데 여기 와서 말하기까지 한 2주? 걸렸던 것 같아. 아니, 저번 주에 그 지연이랑 페이스톡을 했는데 햄채면? 그 햄채면 몇 개? 나 햄버거 안 좋아해. 햄버거 한 개? 그래서 지연이가 제일 받기 어려운 서브가 송아 너 서브래. 아 진짜? 그래서 힘 좀 빼고 서브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줘. 이번 시즌 목적타는 너야. 너가 세터잖아. 세터가 코트 위에 가장 외로운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대부분 사람들이 경기를 이기면 공격수가 잘해서 이겼다고 얘기하고 지면 항상 세터 때문에 졌다고 하니까 그런 말들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이 속상했던 적이 많았어? 속상했던 적도 있지. 그러면 이제 세터가 외로운 포지션인데 평상시에는 언제 가장 외로워? 언제? 외로울 때 딱히 없는데. 항상 행복해? 그건 또 아니지만 외롭고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인가 보다. 미안. 아니 네이버에 조성화를 검색하면 지식인에 뭐 나온 줄 알아? 너 사진 올려놓고 이 선수 예쁜데 이름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어. 아 그거 물 먹는 영상? 심지어 뭔지 알아? 그거 사람들이 계속 캡처해서 보내줬었어. 그리고 또 그래 민망하겠지만 하나 더 질문할게. 뭔지 아는 거 아니야? 근데? 흥국생명 조성아랑 AOA 서련 중에 누가 더 예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 이제 이 얘기 듣기 싫지? 응, 데려와봐. 그러면 너가 새로운 별명을 지어줘봐. 듣기 싫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불러줄게, 이제. 난 그냥 송아라는 이름이 좋은데. 다음 시즌 너가 활약한 기사의 제목을 붙인다면? 코트 위의 리더? 왜? 내가 코트장 안에서는 그 게임을 리드하는 사령탑이 돼야 되니까 리드를 잘하고 내가 좀 경기를 잘 풀어나간다면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리더가 되고 싶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팬들한테 영상 메시지 부탁해. 안녕, 잘 지냈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응원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 안녕. 꼭 와줘. 안녕. 안녕.